안녕하세요. PG 클래스의 골프미시다 이병욱입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로 필드 레슨을 공개를 했더니 정말 많은 분들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재미있다, 어떻다. 그런데 뭐 마이크 음질이 좋질 않다, 이병욱 프로 여기 뭐 스튜디오에서는 멀리 날리더니 거기서는 얼마 날리지 못하는구나, 안심이다. 하지만 아이언은 많이 나가네. 뭐 이제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너무 재밌게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다양한 피드백이 저희 채널을 굉장히 풍족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아이언 시리즈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드라이버 시리즈에서는요, 여러분들께 판도라의 상자 해가지고 뭔가를 딱 꺼내드렸잖아요. 그 중에 수건 털기도 있었고, 그 중에 덮어 뒤집어 덮어도 있었습니다. 스윙을 할 때 우리가 덮어 뒤집어 덮어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드라이버 특집을 25편이나 했는데도 지금 저한테 질문 들어오는 내용을 간혹 보면, 여기에서 손은 어떻게 끌고 내려와야 하나요? 어디 탑에서의 포지션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이러한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아, 그래서 이건 하나의 저한테는 희망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우려먹을 수 있겠죠? 아,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판도라의 상자는 이제 아니죠. 제가 여러분께 오픈을 했으니까 덮어, 뒤집어 덮어에 대해서 아이언으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아이언 레슨을 하는데 이미 시작은 된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기술들, 그러면 덮어, 뒤집어 덮어가 나왔으면 이 다음에 뭐가 나올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뭘까요? 그래요, 수건 털기가 아마 이 다음 편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흐름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상태에서 레슨을 진행할 테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아이언 특집 시리즈 덮어 뒤집어 덮어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스윙 이병 골프 학교. 네, 덮어 뒤집어 덮어. 이걸 왜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판도라의 상자라고 그 큰 이름, 무언가에 여러분들을 싹 끌어들일 수 있는 그 제목까지 붙이면서 덮어 뒤집어 덮어, 이걸 제가 왜 꺼내드렸었죠? 기억하시나요? 혹시 드라이버 길이가 길어서 그 느낌을 잊으신 건 아닌가요? 단순하게 제가 덮어 뒤집어 덮어를 설명을 했더니 어떠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걸 제가 느꼈냐면, 여러분들과 이 답글과 댓글을 통해서 대화를 하면서 그냥 기술로 받아들이는 상황이 생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 그냥 샷을 할 때 백스윙 할 때 그냥 당연히 숙인 대로 가니까 덮은 거고, 덮어 뒤집어 덮어 해서 이렇게 쳤더니 여러분들은 덮어 뒤집어 덮어가 그냥 하나의 기술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이 단절이 되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께 판도라의 상자라고 하면서 덮어 뒤집어 덮어를 왜 꺼냈습니까? 기억하세요? 정말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거 맞아요? 우리가 낮고 길게 빼서 코킹을 한 다음에 아래로 끌고 내려오는 동작이 있고, 소위 말하는 샬로잉, 그 다음에 옆구리를 접어주는 사이드 밴딩, 그 다음에 로테이션, 이때 무슨 손목이 보잉이 되고 어쩌고 저치고, 커핑이 되면 안 되고, 뭐 레깅을 하고 딜레이드 히팅을 하고, 이러한 멋진 용어들, 그게 멋진 용어들이에요? 그러한 용어들의 현혹이 돼서 여러분들을 스스로가 팔을 로봇 만들고, 머리를 로봇 만들고, 다리를 로봇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런 거 할 필요 없다고 해서 제가 제시한 거잖아요. 왜? 우리가 탁구나 테니스를 보면 숙이고 올라가죠. 숙이고 올라가요. 숙이고 세게 치기 위해서 뒤집어서 빡 치는 게 포핸드 드라이브의 스윙이라고 했어요. 다시 쫙 테니스 빼서 뒤집어서 빡! 탁구는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빼서 빡! 덮는 이 동작 때문에 그걸 한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그냥 낮고 길게 빼서 코킹, 이런 동작에 대해서 큰 그림을 보자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언 시리즈의 첫 번째 제목을 큰 그림의 이해라고 제가 넣었잖아요. 큰 그림의 이해.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사이드 블로우. 근데 사이드 블로우를 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동작, 그러면 제가 덮어 뒤집어 덮어를 여러분께 드린 이유는, 소위 말해서 쓰잘데기 없는 그런 용어들을 이제 좀 버리고
여러분은 신이 주신 능력이 있으니 그냥 하세요. 이 메시지 때문에 제가 판도라를 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또다시 그쪽으로 돌아가고 이건 그냥 기술로서 남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 속이 타요 안 타요. 자 보세요. 백스윙 낫 덮어 올라가서 내려올 때 뒤집어 오른다리 옆포존 덮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다 되고 있잖아요. 다시 덮어 뒤집어 덮어 다 되잖아요. 그쵸? 보세요. 덮어 뒤집어 덮어 네 덮어 뒤집어 덮어 여기에서 무슨 뭐 백스윙을 갔을 때 어디에서 코킹을 하고 내려와 가지고 다시 이제 그때 기억이 되살아나세요? 그때로 돌아가서 지금 아 맞아 이병호프가 그런 얘기를 했었지. 그러니까 스윙의 의미는 덮어 뒤집어 덮어 안에 들어있는 거니 굳이 여러분들이 낮고 길게 빼서 코킹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치는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럴 필요 없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안 해도 이미 신이 주셨으니 그걸 갖다가 흐름으로 타면 좋다. 덮어 뒤집어 덮어 이런 식으로 만들자고 한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덮어 뒤집어 덮어 레슨을 했더니 굉장히 이제 과하게 하기 시작한 분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테니스는 한 손으로 하기 때문에 덮어 뒤집어 가지고 빡 치는 이런 동작이 되는데 골프는 덮어 뒤집어 덮어의 생각의 흐름이 내 스윙 속에서 다니고 있을 뿐이지 그 동작이 막 팔자로 가가지고 막 이렇게 돌리는 막 공까지 건드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막 덮어 뒤집어 덮어 이런 스윙이 아니라 그냥 나는 덮어 뒤집어 덮어 제가 덮어 뒤집어 덮어를 좀 과하게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어때요? 보이나요? 제가 덮어 뒤집어 덮어 한 게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렇게 심하게 한 게 안 보이죠?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세계 탑 투어 선수들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덮어 뒤집어 덮어를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공식적인 자리에 나와서 그 무슨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출연료나 받을 텐데 그런 걸로 본인들의 스킬을 푼다? 그건 아니죠. 왜냐면 그들에게는 진짜 그러한 기술이 마지막 맛을 내는 최고급 감미료 바로 MSG니까 그거를 공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덮어 뒤집어 덮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아도 피니쉬까지 그대로 가요. 자 봅니다. 초 슬로우 모션 들어갑니다. 덮어 그대로 등각도가 똑같은 거죠. 보통 예전에는 여기서 코킹을 했는데 올릴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저는 가급적 어깨 근처까지 올리라고 그랬죠. 그러면 관성력을 타면서 내려올 때 이게 멈추기 위한 뒤집어가 아니라 다시 쭉 올라가지만 이미 이거는 제가 힘으로만 드는 게 아니라 관성력을 탔어요. 탄력을 내가 하체가 역동작을 취해 줄 때 얘는 뒤집어 동작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양손은 뒤집어져 있죠. 옆호전으로 들어와요. 옆호전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회전이 시작되고 지금 여기서 멈춰 있는 것 같지만 덮어를 하기 위해서는 얘는 열심히 오고 있어요. 옆호도 지금 여기에서는 양손이 들어왔을 때는 오른손이 엄청나게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슬로우라서 그렇지. 덮어. 결국엔 어디서 빠져나가요? 저는 덮어에서 이제 뒤집어 덮어 할 때 뒤집어 서로 여기까지 들어왔죠. 뒤집어는 당연히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그랬어요. 뒤집어 했는데 오른다리 들어오니까 이제 옆호가 활동을 시작을 해요. 싸우러 나가야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덮는데 완성되는 게 어디예요? 왼쪽 다리죠. 그러면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덮어 할 때는 왼손이 위주가 되고, 저한테 이제 덮어 뒤집어 덮어 하는데, 그러면 테니스는 뭐 오른손으로 하니까 다 오른손으로 해도 되나요? 오른손으로 해도 되죠. 여기서 덮어 뒤집어 덮어 해도 되는데, 굳이 제가 동탁과 여포를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 때는, 갈 때는 덮어 할 때는 왼손등이 밑으로 쑥 들면서, 동탁아 이제 다리 사이 밖으로 나갔잖아요. 동탁 조인이잖아요. 내려올 때도 동탁아 왼손이 하면서 오른 다리 왔을 때는 오른 여포가 일을 하는 게 제가 설명드렸던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저한테 왼손을 쓰는 게 맞습니까? 오른손을 쓰는 게 맞습니까? 이병호 프로 지난번에 왼손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또 오른손은 뭐예요? 왼손을 너무너무 못 쓰니 왼손을 설명을 드렸고, 그럼 꽉 그립은 뭡니까? 그럼 꽉 잡고 쳐야죠. 제가 꽉 잡고 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쳐야죠. 단단한 그립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세뇌시키기 위한 과정이었고, 그럼 이제는 저는 그 제 영상 밑에다가 질문들을 많이 달아주시는데, 어떤 손으로 플레이를 해야 됩니까? 그래요. 그럼 저는 뭐라고 말씀드린지 아세요? 편한 손으로 하세요. 편한 손으로. 남이 하라는 대로 하지 말고 여러분 개성에 맞게, 여러분들이 사실 유연성이 안 좋으면 무슨 왼손은 왼손이에요. 그냥 이만큼밖에 못 가니까 바로 오른손으로 들었다 오른손으로 때려야 되는 거고, 유연성이 차고 넘치는 분은 왼손으로 갔다가 왼손으로 가도 이 여포존에서만 오른손만 가미하면 충분히 플레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저는 오른손 타입이에요, 왼손 타입이에요? 맞아요. 저는 편한 손이 오른손이에요. 왜 오른손이에요? 맞아요. 안 유연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나는 너무 유연해. 그러면 여기에서 왼손으로 덮어, 뒤집어 덮어 해서 쭉 가도 돼요. 그런다고 오른손이 놉니까? 안 놀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사이드 블로우 연습을 하셨잖아. 이건 지금 제가 왼손으로 친 거예요. 좀 약간 스윙이 조금 크게 보일 거예요. 우습지만. 제 기준에는 제 던에 많이 돌아갔는데 하나도 안 돌아갔네 이것도. 그러니까 저는 이미 어떤 스타일이냐면 막 몸에 꼬임을 쓴다기보다는 토니 피나우처럼 약간 들어서 정말 양손의 로테이션을 크게 쓰는 그런 타입인데, 자 근데 길이는 너무 다르다 그죠? 이번에는 제 스타일대로 오른손으로 덮어 뒤집어 덮어 하면 치게 되면 그 순간에 여포존을 충분히 더 쓰는 거잖아요. 그럼 스윙 크기는 비교도 안 돼요. 근데 거리는 더 나가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MP 518 아이언이 조금 더 나가는 클럽이라고. FF247보다는 덜 나가니까. 실제로 저는 7번 아이언을 170m 정도는 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어때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덮어 뒤집어 덮어는 아까 정면에서 보여드렸죠? 덮어 여기서 내가 하체가 작동할 때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체가 작동할 때 하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가는 줄 알고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체가 이동하려고 할 때 뒤집어 하다 오른쪽으로 지금 동탁존에 진입을 했죠. 그러면 오른손이 활동을 하면서 빡 덮어 할 때 빠져나갔죠. 그럼 다시 동탁존에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덮어 뒤집어 덮어 이렇게 하이볼도 칠 수 있고, 그 다음에 덮어 뒤집어 덮어로 약간 오른편에다가 두고 덮어 뒤집어 덮어 해서 로우볼도 칠 수가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한번 응용해 보세요. 그러면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다만 덮어 뒤집어 덮어를 기술로서 익히는 것도 중요한데, 이걸 제가 왜 여러분께 드렸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리마인드해서, 아 이병욱이 이걸 준 건 뭐 끌고 들어오고 백스윙할 때 어떻게 빼고 우리를 로봇화 되는 걸 갖다가 막아준 그런 중요한 내용이었어. 그걸 다시 한번 상기 꼭 하셔야 돼요. 아셨죠?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여러분들 후기도 많이 좀 남겨주세요. 요즘 후기 많이 올라와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분들께 공유 못하겠다는 분들도 있고 공유합니다라는 분도 있는데, 과연 공유 못하는 말은 믿겠는데 공유한다는 건 믿을 수 있죠.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니까. 그리고 광고는 무조건 끝까지 봐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는 가장 큰 방법입니다.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G 클래스의 골프 미치다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절대